또 질문이 있으시죠? 네. 그 방금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툭툭 힘 빼서 이렇게 뭐 털으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제가 힘을 빼는 그 타이밍을 상대방이 캐치해서 그때 기술이 들어와 버리면은 절대 못 돌아. 방금 그렇게 내가 힘을, 그러니까 힘을 풀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. 네. 내가 힘을 풀었기 때문에 힘을 풀었을 때 내가 방어할 힘도 다 풀어버렸는데 상대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들어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행 방향 저쪽인데 나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밑에 잡아서 기본적으로 80% 이상이 방어가 되고 유리한 잡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쪽이 됐을 때는 상대방한테 안 잡혀주고 잡고 이런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잡았을 때는 완전히 잡으세요. 완전히 체중을 쭉 밑으로 실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중심이 뜨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더 낮아지면서 가고 상대방이 원스텝 때 기술 절대 못 들어가거든. 나도 원스텝 때 기술 못 들어가잖아. 원스텝 못 들어간다고. 투스텝 이상 상대방이 딱 풀렸을 때 내가 투속 상대방 잡기를 다 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저는 사실 뭐 이 기술명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바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바운스를 시킬 때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불가 저 한 번도 안 받아봤어. 이 상황에서 거의 상대방 위장 기술 말고는 한 번도 안 받아봤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 배대지치기도 못해. 반대 방향이기도 하고 내가 더 낮게 있기 때문에 배대지치기 상대방이 약간 뜨는 느낌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 이걸 이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내 몸에 약간 힘을 수월하게 뺄 수 있고 힘을 빼야지 유도가 더 잘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기술인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조준호 최고야 긴장 중에 컴파TV